안녕, 나준다. 오늘은 우리 그만 이틀에서 나오기라는 이야기 해가지고요.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이집트에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인도하게 하셨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직도 가야 할때 보여주었어요. 매일 불로 기둥을 세어 보여주었어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급히 쫓겨갔어요. 큰일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다 다른 곳에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그리고 돌아가서 없었어요. 바로 왕들이 군사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느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물을 갈라지어 하러라. 구름 기둥을 뒤로 움직여서 사람들이 이제 검사 사이에 막아줬어요. 모세가 소리 내시자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많은 땅바닥이 나타났어요. 이제 백성들이 서둘러서 바른 바닷길이 건넜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혼자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갈라졌던 물이 허물어져서 이두 군사들이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왕이 종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처럼 노래했어요. 모두 지과 과음을 부추기고 춤을 추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목말라요. 목마여서 가버렸어요. 우리도 목이 부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이제 이틀은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루 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목이 말랐거든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이 마르다고 하리했어요. 이제 사람들의 기수 앞으로 나왔어요. 물이야, 물이야. 사람들이 큰 소리와 큰 소리에 질렸어요. 물을 허겁지겁 달려와. 그러나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떼떼, 말하라고 있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싸서, 싸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했어요.
나무 가지를 잘라라. 그 가지를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눈곱이 있어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같이 물이 다 맛이 아주 나에게 보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라며 깊은 마음으로 물을 마셨답니다. 배고파요.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또 배고프구나.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모세에게 하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금을 줄게 되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것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같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마치 꿀을 넣어서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을 내려주었어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살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또 발에 흰머리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었어요. 하나님의 종 규칙들이라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 규칙들.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청종 소리야. 누가 번개인데?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기는 시냇가에 가까이 왔어요. 산에서 번개와 청종이 들리자 모두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길을 잘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사람들이 데려오도록 도와주셨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산에 올라가는 동안 향가루를 백성들이 부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세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좋은 명령들이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께 좋은 명령되는 10가지 명령,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이다. 이름을 나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다. 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사랑을 주지 말아라.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것이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들이 잘 지키며 항상 느껴주었고 백성들이 약속하였어요. 이 규칙이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시내산으로 하나님과 말씀하러 갔어요. 모세가 가서 오랫동안 쉬었어요. 모세가 들어오지 않네. 아, 사람들이 소원 걸었어요. 우리 돌발 주실 신이 필요해. 김종아지가 이사의 사람들 출국기 43장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육체에서 꼭 채워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어요?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겠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금이 보아 송아지를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말했어요. 이 금송아지는 우리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송아지는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린애 모세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한 그의 원했어요. 하느님을 기쁘게 할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이 이리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슬픈 날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여워서 하나님 말씀에 진실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민수기 21장 왜 우리는 여기를 데려왔어요? 모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제 한 방도 없는 음식도 만나도 지긋지긋해요.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할 때 들을 때 슬퍼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데려오도록 모세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마지막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종이었던 백성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세는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래서 돌뱀이 나타나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어요. 도망쳐!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맨들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벌거를 주신 기다려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불편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에 물러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빌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소로 큰 뱀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매달아라. 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쉽게 했어요. 뱀을 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뱀을 바라보는 것은 백성들이 도와주고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준 거예요.
언니는 이거 그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봤는데 어떠세요? 신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